이번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Learn You a Haskell for Great Goo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웹에 공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미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꽤 오래된 고전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Learn You Haskell.com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장부터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전체 14장까지 있어요. 예, 하스켈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이 수업은 중등 1년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정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중등 2년차에도 물론 이제 하스켈 수업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스켈 Without the Theory도 있고, Write Your Haskell도 있고. 중등 3년차에도 있고 4년차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하스켈 자체를 이렇게 중등 1, 2, 3, 4년차 과정에다 나누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스켈은 그냥 다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인데 그런데 이걸 왜 중등 1년차에 고급 언어 좀 어렵다고 좀 그렇게 알려져 있는 하스켈을 넣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스켈은 어렵지 않다. 하스켈은 가장 쉬운 언어예요. 쉬운 언어입니다. 그 사용하기가 가장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가장 쉬운 언어예요. 배우기도 쉽고 사용도 가장 쉬운 언어. 그런데 왜 하스켈은 어렵다라고 이 표현된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가라는 건데, 그럼 왜 하스켈은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라고 하는가, 어렵다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비교하자면 삽이죠, 삽. 삽하고 포크레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은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이것들은 다 삽에 해당되는 언어예요. 자바, 뭐 파이썬, 루비, R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삽입니다. 뭐 C도 빠질 수가 없죠. 근데 포크레인에 해당되는 언어가 바로 이런 하스켈이죠. 하스켈도 그렇고 좀 루아도 좀 그렇고 그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펑셔널 프로그램들입니다. 펑셔널 랭귀지지.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삽과 포크레인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일단 삽의 경우는 삽은 쉽게 배우고 쉽게 쓸수 있어요. 쉽게 사용 방법을 알고 쓸수 있죠. 어린이, 7살, 8살짜리 어린이들도 삽을 들고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크레인은 면허가 필요할 정도로 포크레인은 위험하죠. 위험하고, 작동법을 익혀야 되고,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좀 잘못하면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런, 뭐, 등등의. 대신에, 삽보다 훨씬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죠.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삽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대신에 굉장히 위험하고 작동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삽으로 100번 삽질할 것을 포크레인으로 손가락 까딱하면 땅을 파내는 거예요. 그게 하스켈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자바스크립트로 한참 코드를 짜고 자바로 한참 모듈 작성했던 것을 하스켈로는 몇 줄로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신기하죠. 그만큼 강력한 대신에 이게 또 위험하단 말이죠. 포크레인을 10살짜리나 9살짜리가 잘못 건드리면 큰 일이 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두 개의 언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위험하냐 하니까 포크레인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앱스트랙트라고 해야 되나? 앱스트랙트.
사급을 추상화시킨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워킹을 추상화, 앱스트랙트를 시키면은 이게 포크레인이 만들어져요. 이게 포크레인이 무엇이냐? 사업을 추상화시킨 거예요. 포크레인은 사업을 추상화시킨 거. 사업을 추상화, 앱스트랙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추상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앱스트랙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상화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이 참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죠? 4번 눈에 보이는 거예요. 4번 구상, 구체와 추상을 일단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이 얘기만 끝내고 학습에 나가겠습니다. 구체와 추상의 차이점. 추상. 구체는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고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 그게 삽이에요. 삽을 원시 부족에게 준다 하더라도 원시 부족이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익힐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포크레인을 원시 부족에게 준다.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원시 부족이 아마존에 있던 원시 부족이 아마존에 있던 어떤 부족이 문명을 접하지 않았던 부족이 포크레인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요? 왜 못 쓸까요? 그 이유는 사업의 기능이 기계장치 내로 기계장치로 추상화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포크레인을 원시 부족에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입니다. 구체성과 그러니까 구상이라고도 표현해요. 구상 또는 구체. 구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그러고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 속에서 공통적인 속성, 물리적인 법칙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추상이라고 그래요. 추상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것의 이해는 무엇인가? 구체의 이해. 하면은 그림.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림이라든가 냄비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칫솔이라든가 뭐 등등이 다 뭐 구체입니다. 그죠? 추상의 이해는 무엇이 있는가? 그림의 추상은 TV, 모니터. 그죠? 뭐 컴퓨터의 스크린. 냄비 대신에 압력밥솥. 압력밥솥이라든가 전기밥솥, 칫솔 대신에 전동칫솔, 칫솔 이런 것들은 다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와 추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구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본론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사용 방법을 알고 쓸 수 있는 편이에요. 나름 상대적으로 하스켈에 비해서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은 하스켈에 비하면은 덜 추상적이라는 거죠. 하스켈에 비하면 덜 추상적이고 하스켈은 이 자바스크립트나 등에 비해서 훨씬 더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하스켈을 배우느냐 하는 거죠. 하스켈을 배우는 이유는 점차 왜 우리가 하스켈을 배우는가? 하스켈을 배우는가 하는 건데 그 이유를 몇 가지만 할게요. 첫째는 어떤 추상적인 논리, 추상적인 사고 훈련에 보다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보다 낫다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수학을 그러니까 영수학으로 공부했잖아요. 영수학, 알지브라 이후로는 이 과목들을 볼까요? 보면은 중등 1년차의 영수학 과목 알지브라 있죠? 1A, 2A 여기서부터 다음부터 이어지는 영수학 인터미디엇 알지브라든가 이런 수학에서는 우리가 하스켈을 이용해서 공식들을 표현하고 또 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재미있고 영수학에 바로 적용합니다. 영수학과 함께 공부
할 수 있다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새로운 패러그램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점차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서 이게 언제냐니까 2018년 현재입니다. 2018년 현재 이제 코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OP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이 다 OP 언어들입니다. 여기 있는 언어들이 다 OP예요.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도 보면 계속 반도체나 CPU 성능들이 업데이트 되듯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또 코딩하는 패러다임이라든가 코딩 기술들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어서 지금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코딩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혹은 스크립트 자바 여기도 파이썬 이런 언어들도 점점 FRP와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방식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얘네들이 무엇을 따라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따라하느냐 보니까 바로 하스켈을 따라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 모범이 바로 하스켈이라는 겁니다. 하스켈이 FRP의 표본입니다. 표본. 정확히 말하면 FRP가 아니라 FP의 표본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램의 표본. 여기다가 이제 리액티브가 합쳐져서 FRP가 된 거죠. FRP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FRP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을 공부를 하니까 굳이 하스켈을 배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쓰던 자바스크립트를 하던 파이썬을 하던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핵심 사상, 코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자바스크립트든 자바든 펑셔널 기법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코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스켈 언어라는 거죠. 하스켈 언어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코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따라서 하스켈을 배우는 것이 이러한 자바나 파이썬이나 등등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스켈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를 써서 위에서도 쭉 해나갈 거예요. 해나가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이 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책들도 공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 Write Your Scale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예요. 해서 아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스켈과 자바스크립트 각각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이 파이썬, 자바는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바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다 다루잖아요. 모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가 다 자바를 다루고 있으니까 굳이 뭐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분들보다도 잘할 수도 없고 전국의 대학 교수가 수백 명이 넘겠죠. 1,000명 가까이가 다 자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펑셔널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하스켈을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요걸 하스켈과 이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하고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한번 서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파이썬은 특히 데이터과 인공지능 쪽에서 꼭 필요한 랭귀지니까 그죠? 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웹에서 뗄 수 없는 언어니까 해야 되고 하스켈은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의 어떤 주자로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언어로서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논리아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교재예요. 막연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어렵지 않게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첫 시간이 오늘 안내가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이 안내가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 부분 이어지는 수업들은 다 쉬울 겁니다. 1-1, 2-2 이런 것도 해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약 4년간 걸쳐서 하스케일 언어를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커리큘럼이고 이번 수업은 중등 1년차입니다. 중등 1년차인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학습할 때는 하스케일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습할 때는 여기 REPLIT, 그렇죠? REPLIT의 하스케일 모드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GHCI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뭐 파일도 메인 HAS도 있고 또 파일들 이렇게 해서 몇 개 파일들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웹상에서 간단하게 하스케일 랭귀지들을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서 지금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VS 코드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REPL, 이죠, 그죠? REPL, Reader, 뭐 Evaluator 쭉쭉 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고 그러니까 웹 버전입니다. 여기서 웹 환경에서 코딩, 웹 환경에서 코딩 실습도 하고 두 번째는 VS 코드도 씁니다. VS 코드. VS 코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 1년차 수업 들어오셨으면 이미 VS 코드는 이전에 써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우리가 다 VS 코드를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3년차, 4년차 공부해서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VS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다가 이제 설정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S 코드 일단 터미널에서 터미널 열고 여러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 홈 디렉토리에다 이걸 했어요.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에 가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되겠죠? 그죠? 명령 stack new 해서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9.14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12.12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홈 디렉토리 가셔서 요렇게 명령을 주고 다음에 퍼스트 프로젝트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만들었잖아요. 여기로 디렉토리를 변경한 다음에 스택 셋업 명령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VS 코드에 하스케일이 깔릴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게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됩니다. 요 설치하는 과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게 되어 있나요? 좀 키워볼게. 지금 현재 VS 코드의 하스케일 환경을 설정해 놓은 모습이에요. 요 과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단계별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스케일을 쓸 때 이렇게 웹 환경에서는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PC 환경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PC 환경과 웹 환경을 서로 병행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